그동안 아두이노 슈퍼루프로 이것저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뭐가 좀 아쉽거나 구현시키는데 한계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이제 뭔가 좀더 고급 단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아두이노 고급 단계인 프리 RTOS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첫 관문부터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생각으로 뭔가 구현하려는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답니다. 슈퍼루프로 계속 제작하면서 동시 동작을 시키려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로 자꾸 막히네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 프리 RTOS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뭐, 아두이노 고급 단계라고 할까요? 그동안 앞에서 만든 영상이 좀 조잡스럽긴 하지만 순서대로 꾸준히 보셨다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 충분하실 겁니다. 속성은 없어요. 꾸준히 보고, 만들고, 찾아보고 해야 실력이 는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아두이노 넥스트 레벨 고급화 단계를 위해 함께 프리 RTOS의 길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넥스트 레벨로 들어가 보죠. 프리 RTOS가 뭘 하는 놈일까요? 그동안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들은 모두 아두이노 슈퍼루프라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두이노 슈퍼루프로 프로그램을 할때 뭔가 한계를 느끼지 못하셨나요? 예를 들어 두 가지 프로그램 루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나 또는 두 가지 프로그램 루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루틴의 딜레이 함수로 인해 다른 루틴이 영향을 받거나 하는 문제들. 이런 경우 인터럽트를 사용한 ISR 루틴을 주로 사용하는데 아두이노에서는 타이머 인터럽트가 이런저런 함수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RTOS랍니다. RTOS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식으로 실시간 처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두이노에서는 프리 RTOS라는 걸 제공한답니다. 기특하죠? 에? 또?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슈퍼루프란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서대로 각 함수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처리하던 도중에 점프해서 처리하고 돌아와 하던 짓 계속하는 방식이죠. 그동안 제 영상에 올렸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타스크라는 건 각 처리해야 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 RTOS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화면처럼 각각의 타스크를 순서대로가 아닌 각각 동작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랍니다. 많이 다르죠? 이때 인터럽트는 또 하나의 타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걸 타이밍으로 본다면 화면과 같답니다. 좀 복잡해 보이나요? 하지만 도표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S랍니다. 이제 프리 RTOS를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죠?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나름대로 아주 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슈퍼루프는 지금 화면처럼 사람이 이거 그리다 갑자기 호출받아서 저쪽 그림 먼저 그려주고 다시 그리던 것을 마저 그리는 방식이겠죠? 프리 RTOS는 시간을 정해서 이쪽, 저쪽을 쫓아다니며 조금씩 그려서 완성하는 방식이랍니다. 영상을 봐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프리 RTOS는 실시간은 아니고 실시간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라나? 자, 이제 프리 RTOS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몇 가지가 있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죠. 변수명 규칙 6가지, 와 함수 접두어는 3가지, 그리고 타스크 관련 API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여기서는 시간 잡아먹으니 생략. 프리 RTOS를 사용하시려면 제 블로그의 글을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르고 하면 상당히 난해하답니다. 물론 알면 별거 아니겠지만 이제 프리 RTOS를 설치해야겠죠? 설치는 늘 뻔하겠죠? 아두이노 아이디 열고 메뉴에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를 선택해서 라이브러리 매니저 창을 열고 검색창에 프리 RTOS를 검색하죠. 검색된 내용 중 프리 RTOS by 리차드 베리를 선택해서 설치를 꾹 눌러서 설치해주세요. 설치는 다 되었답니다. 이제 한번 뭔가 해볼까요?
먼저 예제 프로그램 중에 타스크 스테이터스를 열어 수정해 볼까요? 예제 그대로 사용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면 원? 화면처럼 타스크를 3개 만들어서 첫 번째 타스크는 레드 LED를 1초 온 0.5초 오프 동작을 반복하고 두 번째 타스크는 그린 LED를 0.5초 온 1초 오프 동작을 반복하도록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스크는 시리얼 모니터에서 S를 입력받으면 LED 관련 타스크를 정지하고 R을 받으면 다시 동작하도록 하지요. 이걸 슈퍼루프로 프로그램을 하면 입력을 받기 위해 딜레이가 발생하겠지요? 프리 RTOS는 세 개의 타스크를 동시에 돌리니 입력을 받기 위한 딜레이가 없답니다. 프로그램은 제 블로그에서 받아 원본과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제가 블로그를 참조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수정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 무척 지루할 거예요. 모니터에서 바로 비교해보시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동작을 볼까요? LED 동작과 입력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볼까요? 딜레이가 없죠? LED는 각각 동시 동작하고 좋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프리 RTOS 첫 번째 영상인데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업그레이드 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